자, 시작하겠습니다. Pick up your pencil. Okay. Pick up your pencil. 한번 써볼까요? P-E-N-C-I-L. 그렇죠. 자, pick up your pencil. 의 뜻이 뭐다? 주워라, 너의 연필을. 너의 연필을 주워라, 라는 뜻이죠. Pick up의 뜻은? 줍다. 줍다. 그러니까 픽은 무슨 씨예요? 픽은 픽은 일단 무슨 씨일까요? 픽의 뜻 단어 시험에서 쳤는데 뭐라고 써있던가요? 픽 그... 그 중요... 그 잠깐만... 그... 그... 요점! 그 요점한 거 더 있었는데... 단어에 그런 건 안 나오던데요? 네가 찾아본 거야? 픽만? 네, 그... 중요 요점? 중요한 거 요점? 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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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의 뜻이 뭐예요? 되게 쉬운 거 묻고 있어요. 픽업의 뜻이 뭐니까? 춥다. 춥다니까. 그래서 무슨 시동물이야? 하자 시동물. 그럼 픽은 무슨 시겠어? 뭐 픽도 그러면은 하자 시. 당연히 하자 시죠. 픽. 요렇게 하는 거를 보고 요렇게 하는 걸 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나눠서 보자고. 픽은 요렇게 하는 걸 픽이라고 그러고 업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위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위로 하는 거니까 집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죠. 픽과.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문장이 무슨 시로 시작되고 있어?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뭐 할 때 쓰는 무슨 문이라고 했는데요. 명령. 그렇죠. 뭐다? 명령문. 명령문 언제 쓴다? 명령할 때, 충고할 때. 명령, 충고, 부탁할 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러고? 명령문이라고 하고 특징은 하다시로. 하다시로 시작된다. 됐습니까?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계속해서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살짝 공항에서 그거 같은데 살짝 뭐 이상어 나왔을 때 열어 이런. Open your backpack. 그렇죠. Backpack 한번 써볼까요? P-A-C-K. P-A-C-K. 그렇죠. Backpack. 오픈의 뜻은 뭐예요? 열다. 열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열다란 뜻도 있고 단어 시험 쳤네요. 오픈의 뜻은 열다 뜻도 있고 단어를 꼼꼼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읽고 뜻을 생각해보세요.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이건 무슨 뜻일까요? Door의 뜻은 알죠? 뭐예요? 문. 문이죠. 그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읽어보세요.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문을 열다? 그 문을 열어라 이 뜻이죠. 그 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Open the door 말고요. The door is open. 이건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그 문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추측이라도 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The door is open. 그 문을 여는 중? 그 문을 여는 중인, 여는 중인? 읽어보세요. He is opening the door.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문을 여는 중. 그는 열고 있는 중이다. 그 문을. 그는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opening the door. 응? 다시 한 번. He is opening the door. He is opening the door. 이게 그는 문을 열고 있는 중이다고요. 이게 문을 열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고요. Opening the door 말고요. The door is open. 뭐 the door is open. 그다음 뭐 the window is open. 뭐 이런 표현들 있죠. The window is open. The door is open. 무슨 뜻일까요? 단어할 때 뻔하게 선생님이 뜻을 다 써놨는 거에 있는데. 그 창문을 여는? 그 창문을 여는? 읽어보세요. Opening the window. 무슨 뜻일까요? 그 창... 그 창문을 열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그 창문을 여는 opening the window. 자 보세요. 이게 누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리에 the window, the door가 있고요. 뒤에 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is open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창문이 그 문이 다 연다. 그 창문이 열어요? 그 창문이 뭘 여는데? 어? 그 창문이 뭐.. 그 창문이 열어요? 그 창문이 뭘 여는.. 냉장고 문을 여나? 창문이 배고프다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건가요? The window is open? 아 배고파 뭐 있나?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있으면 추워서 안 되겠죠. 오늘 날씨 같은 날씨에 the window is open이나 the door is open이면 내가 Hey, close the window please. It's too cold. 또는 Please close the door. It's too cold.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창문을 그 창문을 이라고 하니까 계속 틀리는 뜻만 나오는 거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왜 을 이라고 그럽니까? 어? 그 창문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고 싶으면 하다시 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창문을 연다. Open the window. 그리고 이거 썼을 때 얘는 열다 라는 하다시 뜻이겠죠. 여기에 is가 왜 있겠니? 여기에 is가. 어? 여기 is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e동사 여기 왜 있을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에 지금 the window is open이나 the door is open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비동사. 비동사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은 저기에 이 문장에서 오픈은 지금 무슨 시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시. 어떤 시에 오픈이 어떤 시의 뜻도 있단 말이죠. 오픈의 뜻이 열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시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단어에 다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 창문이 누가 그 문이 뭐뭐 다 그 창문이 뭐뭐래요 뭐뭐 다 어? 창문을이 아니고요 창문이 문이 어쩌고 저쩌고 다 얘 어떤 시니까 요거랑 합쳐서 어떻다 창문이 어떻다 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창문이 생각하고 계시 창문이 그 창문이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왔고 그럼 창문이 어떻다 이러고 있고 문이 어떻다 이러고 있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너 윈도우 이즈 오픈이면 안 된다니까 너무 추워서 너희들이 학원 들락날락 할 때 The door is open이면 내가 아이 야 춥잖아 날씨 춥잖아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명령하겠지 뭐 The door is open 되면 내가 아우 추워 뭐 해주세요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얘기하겠지 Close the door는 무슨 뜻일까? 그 문을 닫아라 문 좀 닫아라 이러겠죠 The door is open이니까 The close the door 해주세요 라고 무슨 close의 뜻은? 닫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하다시로 문장 시작하면 내가 명령... 여러분들한테 명령하고 부탁하고 충고하는 표현이 되겠지 The door is open이니까 내가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이런 거 넣으면 좀 더 공손한 부탁이 되겠죠 뭐 please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please close the door 또는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부탁하겠죠 The door is open의 뜻이 뭘까요? 창문이 The door is open 누가 그 문이 누가 그 문이 다 문이 열려있다. The door is open. The window is open. 창문이 열려있다. 그럼 open의 뜻은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무슨 뜻도 있을까요? 열려있는? 이란 뜻도 있겠지요. 어? 네가 공부를 안 했으면 또 몰라. 내가 지금 여기에 시험 문제 네가 열다 여기 8번 문제 8번 문제 열다 열려있는 문을 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쓰라니까 오픈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하다 시로 쓴 열다 어떤 시로는 열려있는 오케이 여기에 open your backpack에서 open의 뜻은 open이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열다 열다랑 또 열려있는 열린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두 가지 뜻 중에서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고 열다 이 뜻으로 사용됐으면 얘가 무슨 시 뜻이고 하다시 뜻이고 하다시로 문장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부탁할 때 명령할 때 충고할 때 쓰는 명령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문이라고 한다 명령문 오케이 이번에 지금 이번 복화에서는 뭔가 부탁하고 명령하는 명령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픈에 누가 있듯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처럼 하다시와 어떤시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이 오픈 말고는 있는데요. 클린이란 녀석도 그렇죠. 클린의 뜻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볼까요? 깨끗한. 어, 깨끗한. 깨끗하다? 이,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이 뜻은 어떤 시 뜻이겠죠. 그럼 내가 어떤 시 뜻도 있고 하다 시 뜻도 있다 했으니까 두 번째 뜻은 깨끗 청소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깨끗한 clean. 뭐 한다? 청소한다? clean. 어떤 open. 어떤 열린. 뭐 한다? 열다. 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방 좀 열어보세요.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계속해서 책을 덮어주세요. 수업 끝났습니다. Close your book. Okay. Close your book. Okay. 그래서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 자, close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다 시도 되고요. 어떤 시도 됩니다. 근데 하다 시의 뜻하고 어떤 시의 뜻은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다시로서의 뜻은? 닫다. 닫다. 그리고 어떤 시 뜻은? 써놨나? 써놨네 선생님이. 어떤 시 뜻도 단어 할 때. 무슨 뜻이 있나요? 어떤 시로는 하다시랑 관계없어 본다. 이 단어 공부하는데 다 선생님이 다 해준 거야 이거. 여기 6번 문제에 써있어. 6번 문제 닫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라고 해놨더니 이거 close를 써놨어. 닫다 말고 무슨 뜻도 있던 거야? 닫다 말고 닫혀있는? 닫혀있는? close. 읽어보세요. close. close. 뜻이 뭐다? 닫혀있는. 반대말은? 닫혀있는은 반대말은 오픈. 오픈의 뜻이 뭐일 때 반대말이야? 열려있는. 서로 반대말이겠죠. 얘가 열다 란 뜻일 때 반대말은? 얘가 열다에 그러면 close. close 뜻이 무슨 뜻일 때? 닫다. 닫다 라는 뜻일 때. 됐습니까? close의 어떤 시로서의 뜻은 기억이 안 납니까? 단어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죠. 다양한 뜻이 있으면 다양한 뜻. 지금 선생님이 그냥 오픈은 오픈도 지금 다 뭐야 열다란 뜻만 기억하고 있고 다른 뜻 기억 못하고 있고 그럼 클로즈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클로즈도 마찬가지 닫다란 뜻만 알고 있고 처음 보나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아니 단어 할 때 나왔는데요?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my close, my friend. 없는 글자를 봐요. 이걸 왜 읽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He is my close friend. He is my close friend.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나의 가까운 친구이다. 그는 나의 친한 친구다. 그는 나의 친한 친구입니다. He is my close friend. close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닫다. 닫다란 뜻도 있고 또 가까운 친한 이란 뜻도 있다.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그래서 너의 책을 덮어라 라는 표현은 뭐다? close your book. 가까운 너의 책이 아니고요. 닫아라 너의 책을. 오케이. close의 뜻이 지금 여기에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고 닫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씨로서의 뜻이고 하다씨 하다씨로서의 뜻이고 그래야지 무슨 문을 만들 수가 있다. 영영문을 만들 됐습니까? 오케이. Close your book. 계속해서 너의 자를 내려놓으라. Put down your ruler. Ruler 한번 써볼까요? R O U L E R 이렇게? E-R 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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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소리? Ru R Roll Roll Ruler Ruler 오케이 자를 내려놓아라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Put down의 반대말 Pick up 그렇죠 됐습니까? Put down은 down의 반대말 up up 됐습니까? pick은 이렇게 하는 거라 했고요 put은 이렇게 하는 게 put입니다 put put 됐습니까?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지우개 떨어뜨렸네 pick up your Eraser. Eraser. 써볼까요? E L A S E R.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E Eel. 지우개가 Eraser야, Eraser. Eraser야,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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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ser가 아니고요. 왜 을 소리가 나나? R 소리가 나야지. Eraser. Eraser. R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을 소리를 넣습니까? Okay, 지우개 떨어뜨렸으니까 주워라.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자, 그래서 ruler하고 eraser. 일단 한 번씩 써오고 그 다음에 검사 받고 열 번 쓰시고요 됐습니까? 뭐 드릴까요? 그 종이? 뭐 주시면 자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적어오시는 분이죠